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영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실적 나왔죠?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조금 전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58%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교하면 매출은 9.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8.5%나 떨어졌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직격탄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실적은 이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런 어닝쇼크 주요 배경 역시 반도체 둔화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의 악화가 그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한 LG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예상치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또 당초 예상됐던 반도체 시장의 불황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TV 등 주요 품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 역시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 실적 발표 예상되는 LG전자, 또 이달 말 예정이죠. SK하이닉스도 전망 역시 어둡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달보다 17% 급감하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직전 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거뒀던 SK하이닉스 역시 4분기에는 5조 원대 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분기보다 영업이익이 50% 이상 급감한 3천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2천억 원대까지 전망치를 낮추는 증권사들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